자, 시작해보죠. 아, 녹화한 거가 엇갈려가지고. 네 번째가 구야바 구라체? 거기 어디야? 구야바 구라체? 모닝글로리? 아침에 뭐 빛난 아침인가? 세 번째가 바이비어 동굴이라고요? 나팔꽃 동굴이 아까 네 번째인가 뭐 있었는데, 네, 그 어쨌든 여기 가보죠. 기억나는 대로. 유령굴 저긴 안 가봤으니까. 아, 나팔꽃이 다섯 번째가 거기구나. 그럼 저긴 몇 번째? 아유, 유령굴. 이 레드게이트는 마지막이죠, 아예 마지막. 여섯 번째라고 하기는 좀 마지막. 아, 그래요? 아, 여기 22. 아, 그래? 아닌데? 맞아? 맞나? 이쪽에서 가볼까? 아, 이미 와가지고 내가 화염방사기 찍고 퍽을 찍을 거. 우와! 지금 에너지 사는 거 봤어요? 우와! 방화범 퍽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야. 상대가 안 돼, 상대가. 그냥 잠깐 쏘면 애들이 그냥 다 녹아. 글쎄요. 야, 방어범 폭을 정말 장난 아니다. 아, 맞아. 그 장면 있죠. 울트라룩스.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볼트 20이 거주다 경비 캠프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근처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볼트 20이 거주자 거기잖아요. Was that all? 주의하라,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 이 협곡으로 숨어들었다. 이 메시지를 발견하신 분께는 충고하건대, 당장 뒤로 들어가 계속 밖으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지난 근 11개월간 나와 내 부하들이 이 계곡의 사악한 영혼과 매일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작년 12월 우리는 118명의 든든한 숫자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시인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가 우리를 사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우리 총과 함정을 약탈해 공격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우리 수많은 노력들을 그저 무력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보다도 더 사악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3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전임자까지 6명의 오버시어를 잃었습니다. 몇몇은 우리가 볼트에서 옮아온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혹은 그것에게 살해당한 숫자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어느새 난 오버시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떠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물이나 주거지를 찾기에는 정말 완벽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이곳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시 이곳에서 떠나십시오. 얘네들이 아까 보면 저 말이 왜 저러냐면 이걸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쟤네들 죽인 애가 얘야. 이걸 보면 알죠. 잠깐만. 지금 여기가 아닌가 보네. 유령굴에 들어가면 저기 나올 거야? 내가 여기로 기억을 했거든요. 유령굴. 와, 얘네들 화염 저항력 있나 보다. 화염 저항력 있나 보다. 어디야 또? Ready? Steady. Fighty. 피하는 거 봐라. 쪼그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문검님 어서 오세요. 이쪽이 아닌가? 여기 아닌가 본데? 아이, 네 빌어먹을 기억력. 여기 아닌가 봐요. 판타님 말처럼. 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아니,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준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모닝글로리는 아까 나팔코울 동굴이라고 했죠. 달콤한 꽃동굴, 십자 하얀색 동굴, 유령 유리종설 바위뼈. 바위뼈 동굴이 여기 있다. 바위뼈 동굴 여기 있다. 어디 있어? 뭐야? 어디서 좀 치는 거야? 어디야? 뭐야? 말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 단지 전투하느라고 대답을 못했을 뿐이야. 거기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빠른 이동이 안 되잖아. 예. 아,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아까는 없더니만. 그래도 되는데 너무 멀어서 가기 귀찮아서. 발표 동굴.
그거의 연관성은 모르겠는데. 22하고 X20이나. 저기 어떻게 가지? 저 어떻게 가지 저기를? 가는 길이 없는데? 어디 올라가는 동굴이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 다리 있다. 다리 있다 저기. 아 왜 안 보여? 여기 탈이 있네요. 아, 딱 복잡하다. 잘 가고 있지. 아니네. 이쪽으로 또 가야 되네. 원래? 아,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 다리 아파. 다리가, 아, 나 이게 또 언제, 나 이제 중독이 됐어. 맨날 중독돼 있네, 나는. 괜찮아. 수십만 개. 아니, 아니, 열 몇 개 다니고 수십만 개예요? You're my best friend forever. 아, 진짜? 근데 맨날 나한테 그렇게 장난을 쳐? 저기 있다고? 이 갑옷 맨날 나 좋아해? 저기다, 공격 준비! 그냥 장난이었어. 이제 함정은 웬만한 건 다 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봤는데 분명히 키를 잘못 눌렀어. 아. 이거 뭔가 수상한데? 그치? 적이 아니라 함정 때문에 고난 고구만. 함정 함정. 이것도 함정이 탄약 제도대. 어, 금속 부품, 전기 부품. 점점 스패너가 모자르기 시작했어요. 스패너가 하도 무기수리 키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전기 부품에 이런 거는 그래 좀 이렇게 그 빅 엠프티에서 갈아버리면은 이게 얻을 수 있는데 스패너만 못 얻어. 스패너만 그냥 얻어야 돼. 어? 핵 건전지다. 여긴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곳이라. 오, 뭐야, 레인저, 데저트 레인저 컴뱃아머. 컴뱃아머? 근데 유니크야? Don't you like me anymore? 아니, 이거 그거잖아! 이거 폭동 진압, 거시기, 뭐시기 그 아머 아니야?
팩션 없는 거면 정말 좋은 거라는 건데. 아이고, 이거 같은 이거끼리 하면 안 되지. DT도 높고요. Have you ever wanted to be invisible? 자, 2096년. We're okay on stimpaks. 잠깐, 2096년이면은 96년, 90, 2100, 2101이 올라가니까 헬멧이 있어요? 헬멧이 어디 있어? 헬멧 없는데 여기? 아, 저기 헬멧 있네. 내가 못 본 거구나. 봐봐, 지금 헬멧 있네요. 헬멧까지 같이 써볼까? 우리 그 오프닝에서 봤던 그 영상이잖아 이게. 오프닝에서 봤던 그 모습이잖아. 이 대물 저격총을 딱 들고, 대물 저격총 들고 이 모습 아니야? 아니 근데 뭐 포즈가 있다구냐? 좀 자, 야, 좀 멋있게 포즈를 좀 잡아봐. 이 모습이잖아. 이게 조준을 하면은 이쪽은 그게 생겨서. 야, 멋있긴 멋있죠? 하지만 나의 영원한 친구 스태스 수출을 버릴 순 없어. 크리티컬 오프로 확률하고. Will you love me if I help you hide? 자, 망할 놈들이 남자들을 전부 죽였다. 내 생각에는 여자들은 생포하려 했지만 마리나와 셀리나는 총을 발포했고 나머지 중 몇몇도 총을 들고 반항을 하려다 몇몇 아이들과 함께 사망한 것 같아. 내가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누구가 죽였다는 거지? 잠깐만, 이게 이 시점이 지금 어딘지 알아야 돼. 이 시점이 96년이었죠? 이거 95년 다음이란 소린데. 얘네들은 아이들이 아니네요. 거기 28명. 걔네들 온 애들, 28명 온 애들. 망할 놈들이 남자들을 전부 죽였다? 엘레나와 카르멘,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은 아직 살아있고, 우리에 갇혀있다. 이 파란 옷을 입은 멍청이들은, 볼트 22 애들이, 볼트 22 애들 있죠? 아까 걔네들 막마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애들. 걔네들이, 여기에 이 지점에 와서, 그 28명 있던 애들 있지? 먼저 왔던 애들. 걔네들을 죽인 거야, 남자들을. 자, 그리고 모든 옷 뒤에 볼트 20이라고 써 있다. 왜일까? 기관 단총, 권총 등으로 완전 무장을 했고 어린 자와 60%는 남자다. 모두들 검은 머리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충분히 가까이 보지는 못했다. 만약 밤에 여자와 아이들을 구한다 해도. 근데 그걸 미리 말해주면 안 되지, 스칼렛님이. 이 위치를 알려주는 거 괜찮은데.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2월 13일 밤에 정찰을 했다. 아주 잘 조직되어 있다. 대부분 적근로 연보초 적근로 N 보초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내과 쪽은 허술하다. 어디 아픈 걸까?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자가 많다. 결핵인 걸까? 볼트 22에 있었던 그 공기로 감염되는 그 포자로 감염되는 그거에 걸린 거죠. 여자와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에 갇혀 있다. 내일 밤에는 내과를 통해 침입할 생각이다.
망할놈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먹었다. 인육을 먹었다는 소리죠. 리버사이드 길에서 매복했고, 여섯 명의 남자를 사살했다. 얘가 지금 빡친 거야. 얘가 드디어 빡친 거야. 길지 않잖아. 일기가 길지 않아. 깊은 빡침이죠. 얘가 화가 엄청난 거야. 딱 간결하게 이 문장만 생겼죠. 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감정을. 1마일 떨어진 곳에도 기침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수류탄을 이용해 보비트럭을 사전에 시체에 설치했고 반절은 내버려 두었다. 기관총 6종, 10mm 탄환 500발, 6개의 수류탄을 확보했다. 리버사이드 길에서 매복했고 두 명의 남자가 시체를 살펴보다 사망했고 소총으로 두 명 이상 사살했다. 종아리를 관통당한 한 명은 쓰레기 놈들에게 메시지를 정하도록 보냈는데 마치 폐에 총을 맞은 것 마냥 기침을 해대었다. 이제 이제 사살 작전이 시작이 된 거지. 탄과 세척장 동쪽 반마일 지점에 매복을 했고 8명의 남자를 사살했다. 기록이 말이 길지가 않아. 말이 길지가 않아. 죽인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하고 있죠. 네로우에서 매복했다. 6명의 남자를 사살했다. 대퇴부를 10mm 철갑탄을 한 발에, 철갑탄 한 발에 관통당했는데 다행히 대퇴굴은 맞지 않았다. 지열대를 사용해서 동굴로 돌아오는 동안 바위에 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와, 정말 철저하다. 총을 맞은 상태인데 입구로 돌아오는 통로에 함정을 설치했지만 그들이 나를 찾는다면 그건 시간 문제다. 하지만 10일간 24명 최소한 전투력의 3분의 1을 확실히 사살했고 노인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얘가 나이를 많이 먹었죠 지금. 럭키 운이 따랐다. 정찰조 3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수였다. 척구병은 함정에 빠졌고 고함을 지르면서 급하게 응사해 왔다. 기습적인 사격으로 발사된 총알이 동굴벽에 부딪혀 도탄이 되어 나를 맞출 뻔했다. 포복으로 전방으로 기어가 그들을 모두 기관탄총으로 사살했다. 사용할 뻔한 게 아닌가? 멍청하긴. 하지만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절로 손이 안전핀을 향한다. 즉시 동굴을 나갔다. 다른 추적자는 없었지만 이 세 명을 세 명을 찾기 위해 정찰 수색 범위를 좁힐 것이다. 최대한 많은 음식을 가지고 동굴 남쪽으로 향했다. Hit boy lights on. 오이님 어서 오세요. 구아바 구아라제? 거긴 어디야? 구아바 안녕하세요 오이님 반갑습니다. 구아바 아 여기다 여기 근데 안 들어가 봤구나. 찾았어 어디니 찾았어. 빨리 가보자.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 빨리 가. 함정은 다시 했으니까. 얘가 있는 동굴은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볼트놈들이 먼저 걔네들이 사격했다는 게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전투를 승리했잖아. 근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먹었다는 건 그 인육을 먹었다는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진짜 솔직히 Time to fight. 용서를 못한다. 죽어 이 자식아. 볼트 20의 잔재 볼트. Cessation of hostilities complete. Hit boy lights on. 난 아니다 이놈아. 나 놀리지 마.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나 화염방석이. 그래 화염방석이 쓰자. 여기 길이 길목이 좁기 때문에. Sneaking done. Fighting now. 포자 운반체 수행. 아 나 잠깐만. 무기소리 키트가 하나도 없지 이제. 무기소리 키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데미지가 많이 떨어졌어. 원래 이따위 애들 그냥 대충 긁어도 그냥 애들 다 죽는 애들인데 너무 오랫동안 긁어야 되잖아. 왜 이렇게 많아 여긴 저기? 빌어먹을? 포자, 아, 이 볼트 20의 애들이 습격해왔나, 여기? 얘 살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가려면? 이 점프해야 되나? 아,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보다. 야, 어디냐? 일로 와봐. 이 자식아. 이, 빌어먹을 자식아. 아, 다 뽀사줘서 루팅도 못하나? 아, 이, 그래도 덩어리 찍으면은 루팅 할 수 있는데. 아이, 다 뽀사줘가지고 루팅을 못하네. 제가 알기로 볼트가 가장 정상적인 건 그, 다 실험이고 가장 정상적인 건 볼트 그 프라우 3에서 나왔던 볼트 11이 가장 정상적인 인류 보안 계획적인 볼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Fighting over. 여튼 총을 거의 다 썼네. 아 111인가? 111?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거기 알잖아 주인공 나온대. 안녕하세요 우자님. 아 100일 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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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100일 우자님. 어,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망치. 여기도 컴퓨터가 어? 여, 아 컴퓨터 있다. 아 이걸 보러 왔지 내가. 야 무기소리 키트 하나만. 무기소리 키트
없냐? 아, 있다. 오케이. 아, 다행이다. 무기소리 키트 하나 먹으면 꽤 많이 차겠지. 이제 100이라서. 오케이, 거의 꽉 찼네. 자, 생존용품은 인증차. 총 보관함인데? 강화 가죽 암호? 혹시 이걸, 아, 라이트네. 라이트야. 얘는 왜 이렇게 머리 프린을 많이 갖고 있지? 자, 계속 보도록 하, 97년. 97년이면 어디 기록이야? 97년. 자, 96년. 아까 96년이었죠? 96년이었죠? 1, 2, 96년에서 마지막에, 세 명을 찾기 위해, 수색범위를 좁혀서, 뭐, 아까 그 볼트 22. 걔네들. 그 이어서 보죠. 그 빌어먹을 기층꾼들이, 기층꾼들 볼트 22죠 완전히 사라졌다. 아직 34명은 살아있겠지만 놈들은 동료의 시신을 뜯어먹으면서 뭐야 이놈들, 동료의 시신을 뜯어먹으며 남쪽으로 떠났다. 10단간의 사륙 끝에 내가 승리했다. 하지만 느껴지는 건 그냥 추위 뿐이다. 놈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장결에 들은 비명소리는 꿈이 아니었다. 자이온을 떠나는 척하며 순찰대를 보내 나를 쫓으려는 수작이라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비명소리는 여성의 것이었다. 통로의 모퉁이 끝에서 살짝 보았다. 볼트 거주자들이 한 명이 곰덫에 발목이 걸려있었다. 기관총을 겨눴지만 우는 소리에 총구를 내렸다. 그녀가 나를 보자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 하기야 내가 그들에게 부기맨 귀신 이 된지 오래되었지. 굉장히 많이 죽였죠, 얘네들. 그녀의 이름은 실비고 그들 무리에서 도망치던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무리에서 그 무리를 악마의 자식들이라며 비난을 했다. 그들은 결국 모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볼트에 사는 동안 무언가에 걸린 것이다. 그녀는 아직은 그 병에 걸린 적은 없다. 신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녀의 간호사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옮을까봐 그런 거겠죠?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작년에 신문으로 아뢰는 것과 일치한다. 자, 신문이라는 거에 강조한 거 보니까 신문이 그 신문이 아니겠죠? 조금 좀 험악한 신문이었겠지. 하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간략하게 그 무리에 여자로서 있던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그녀는 도망친 것이다. 그녀는 볼트 밖에 사는 생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뭘 배우고 싶다는 거야? 자, 3년 후네요.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이렇게 겁이 난 적은 없었어. 캐나다 따위는 두렵지 않았지. 단지 그곳의 범죄가 지겹고 역겹게 느껴질 뿐이었어. 세상이 종말이 하던 그날도 두렵지는 않았어. 야, 얘는 배포가 막 얼마나 큰 거야. 당신과 알렉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은 남아있지 않다고 믿어왔지. 내가 콜로기는 볼트는과 싸우는 것도 두려움과는 멀었지. 그건 차라리 그들이 날 끝장내길 바라면서 위험 속에서 뛰어든 거랑 마찬가지였거든. 심지어 놈들을 하나씩 해치우면 난 수년 만에 행복을 느끼는 것만 같았지. 실비가 미신했어. 그리고 난 공포에 질렸지. 이 주책 없는 노인의 47세의 아빠라고?
이런 세상에 그녀는 행복했고 너무나도 신앙과도 같은 확신이 있었어. 확신이 있어. 우리가 이 아이를 가진 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도 잘못될 게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있잖아, 샤르. 그녀는 당신과 알렉스에 대해 몰라. 몇 번인가 거의 말을 할 뻔했지만 그녀에게 말한 적은 없어. 하지만 당신과 내가 보냈던 시간은 공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 행복한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네요. 늙은 남자가 전에 실패하던 결혼 생활에 대해 어린 아내가 알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더 나을 거야. 의학서적과 보급품을 구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고 있어. 이게 내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 미안해, 샤르. 나를 용서하길 바랄게. 어? 아, 샤르가 계지. 실비가 지금 아내고. 자, 1년 뒤. 아이가 거꾸로 나왔다. 거꾸로 나왔다는 거는 심각한 거 아닌가? 마이클, 내 아들이었던 아기. 이 어떤 아기. 죽었다는 것 같은데? 나는 아이를 꺼내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제왕절개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 실비를 마취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했다. 아이나타가 둘 다 죽었어. 얘 뭔 아군의 아군. 정말 네로우는 남쪽에 그들 묻어 죽었다. 네로우의 남쪽? 네로우의 남쪽이 무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이번에는 훨씬 낫다. 적어도 함께 있었으니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빌어먹을 뇌를 두 개골째 날려버리겠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어지죠. 2001년에서 2101년에서 자, 7년 후 2101년에서 7년 후 2108년 열상의 흔적이 불동적 쌍극이 발견됐다. 왼발? 그들은 스코프를 통해 보았는데 시체들이 돌아다닌다. 결국 미쳤나 보군. 아, 그 볼트 22 애들 결국은 죽은 거야. 다 결국 다 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다 시체 그 포자 운반체 걔네들이 다 죽은 거야. 왜 짐승처럼 으르는데며? 시체처럼 보이지만 썩은 냄새는 나지 않는다. 포자 그거니까. 그들은 최후를 맞이했다. 모두 죽었다. 얘가 볼트 22에 그 몇 명이라고 그랬지? 110 몇 명? 걔네들을 모두를 한 명 빼고. 아, 실비도 죽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죽인 건 아니죠. 한 명 빼고 모두를 죽인 거야. 진짜. 이거 구울이라고요? 맨발? 짐승 여기. 근데 여기는 방사능 영향이 거의 없어서 구울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구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썩은 냄새는 나지 않는다. 구울들이 그러잖아. 구울들이 그 냄새 난다고 하잖아. 구울들. 구울도 맨날 뭐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뭐 썩은 냄새 난다고 하고 사람들은 예 포장문화체 같은데 사람들은 구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썩은 시체 난다고. 아, 그래요? 위키에 구울이라고 나오면 그게 맞겠죠. 거의 위키는 제작자의 말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구울인가 보네요. 뭐 구울 처리.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쓸모없는 공룡새끼라고 했을까? 공룡새끼, Happy birthday to me. 예순을 축하합니다. 60살이 된 거예요. 이때가 47살이었나? 아, 이때가 47살이면, 13년 후면은 47살이 아니지 않나? 2100년에 47세 아니야? 47세잖아. 근데 13년 후면은 60세 맞구나. 맞네. 60세. 자, 위스키와랑 병.
한 명, 그리고 입천장을 관통해줄 12구경 슬러그탄. 이야, 신난다. 그래, 난 이제 충분히 살았어. 쪼글쪼글한 늙은이가 되었고, 흰 수염이 났고, 충분한 황금과, 잠깐만 기다려봐요. 다 읽어주고 있잖아요. 수염이 났고, 충분한 황금과 새벽을 맞이했지. 아주 엄청난 일몰도 보았어. 지금까지 36년이란 긴 밤을 보내온 거야. 어이가 없군. 진심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보다 더 최악의 지옥은 없을 거야. 맞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샤르, 전 아내 알렉스, 전 아내의 아들, 그리고 실비, 죽은 아내죠. 그리고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내 아기 마이크. 죽기 전에는 사랑했던 이들이 떠오르는 모양이야. 잘 있어, 자유. 젠장마저 실행하지 못했다니 겁쟁이 같으니라고. 내년엔 두 병을 마셔야겠군. 그러다 이리저리 하면서 10년이 흘렀네요. 10년 후, 70세가 된 때죠. 70세면은 정말 노인이죠. 24명이다. 반절은 소년, 반절은 소녀. 어쩌면 가장 어린 아이가 8살?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14살에서 14살. 굉장히 어린애들이 왔나 보네요. 지저분하고 앙상하다. 오랫동안 그런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십자군이라도 되는 것인가? 휴식캠프는 30년 전에 멕시코 사람들과 같은 위치다. 멕시코 사람이었다면 그때 28명의 그 남자, 여자, 어린애들 있었던 사람들이죠. 볼트 22한테 죽임을 당하고 먹힌. 난 이들 이틀 밤 동안 아이들을 관찰했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글을 쓸 줄 알았다. 한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잠들 때 이야기책을 읽어주곤 했다. 되게 정감 있는 모습이네. 그들은 학교라는 곳에서 도망쳐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 때 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아, 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달랠 때 하는 말로 교장이 잡으러 온다고 말했다. 교장은 나타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약 나타난다면 그 빌어먹을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니. 난 아직 정확히 방아쇠를 당길 힘은 남아있으니까. 확실히 그렇군요. 여기가 끝이에요. 자, 다음 거를 찾아보러 가자. 자, 레드게이트. 다음 데를 찾아보러 가죠. 어린애들 발견하고 굉장히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나? 23년 맞죠? 더 후회는 없지? 후회는 없지? 1123년 넘는 건 없죠?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지? 저장하고요. 나 여기로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로 가는 게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쭉 가면은 나가는 길 같은데? 자, 레드게이트. 붉은 문. Starting combat. 어디? Just kidding. 혼난다, 진짜, 씨. 신우 소리가 섹시해요. 수능강제자? 수능강제자가 뭐예요? 아, 수능강제자가, 저번때부터 수능강제자, 수능강제자 하는데 그게 뭐야? 스턴건 비스무리한 거? 아, 그 총이 있어요?
생존 전문가의 더블팩. 찾았습니다. 여기서 예, 죽어갔네요. 2124년 1년 후죠. 2123년이었죠 그 아이들을 발견하고 1년 후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드디어네요. 12.7mm짜리 탄을 사용하는 생존 전문가의 소총. 이분이 그분입니다. 예. 볼트 22에 백몇 명을 혼자서 사살하고 아이와 그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1년 후죠. 쪽지와 선물을 남기고 옵니다. 그들은 책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기 메뉴와 의학 저술서 등을 넘겼습니다. 실용적인 것들로 쪽지를 통해 남자는 말합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방법을 그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죠. 서로 정직하고 상냥해야 함을, 서로 상처 입지 말 것 등을, 이런 것들을 남자는 쪽지를 통해 그들에게 남기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쪽지에 적어 넣습니다. 아버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좋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걸 거야. 지켜주고 싶었고. 남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건 보지 말고, 예. 슬픈 부정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폐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폐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침이 들었고, 마침내 각혈에 이르러 더 이상 작은 친구들을 찾아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다고. 작은 친구들은 좀 더 나이가 들면 동굴 안에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이런 죽다만 늙은이라니 분명 실망할 거야. 때는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생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2124년 1월 23일 추운 날 레드게이트를 오릅니다. 바라컨대 그 작은 친구들이 의적에게서든 내적에게서든 무사하기를, 외적에게서든 내적에게서든 마지막 노트와 함께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왜 그들 각자가 다르고 특별한지, 그가 그들을 만나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자신은 이제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스스로 하여금 앞길을 정하게 할 것임을, 그러나 언제나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새빨간 거짓말. 그래 그렇지. 샤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알렉스 당신, 그리고 실비아기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나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지. 결국 대체 다 뭐였던 거야? 너무나 많은 실패들. 그러나 샤르, 나는 결코 당신의 얼굴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작은 꼬맹이, 그리고 실비와 태어나지 못한 내 아이 마이클이죠. 그는 몇 번이고 죽고 또 죽으려 했지만 죽지 못하다 선택하지 않은 죽음이 온 것을 선택하지 않은 죽음이 온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생명은 그 스스로 알아서 눈먼 듯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작은 친구들에게는 아직 이게 필요하겠죠. 그들의 앞날을, 그들의 순수를 위해 기원하며 랜달 딘 클라크는 시온 국립공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름이 랜단 딘 클라크였어요. 많이 말했죠. 2월 5일 2053년부터 2124년 1월 겨울의 어느 날,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곳의 영웅
개인적으로 메인 퀘스트보다 이 퀘스트, 이 숨어있는 퀘스트가 좀 더 값진, 그리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재미있는 퀘스트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찾아내서 보는. 자, 이렇게 주요 퀘스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퀘스트는 다 끝났고요. 예, 그거 어디로 가죠? 야오가이 건틀릿.